달걀이에요 이게 지금. 달걀. 아, 얘를 먼저 먹고 싶어요. 이 건드려 봐서 이제 안에 죽이 꽉 찼을 것 같아요. 오, 우와. 냄새를. 아, 이 달걀이에요 이게 지금. 아, 달걀. 아, 얘를 먼저 먹고 싶어요. 이 건드려 봐서 이제 안에 죽이 꽉 찼을 것 같아요. 오, 우와. 습진. 그렇지. 조금 깨문 다음에 저렇게. 되게 색다르네요. 되게 부드러운 두부예요. 딱딱한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처럼 정말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어요. 피가 얇아요. 엄청 얇아요. 고기만 되게 있는 걸 늘 먹었잖아요. 그러다 두부가 들어있는 것도 처음이에요. 이렇게 두부만 들어있는 건. 두부의 부드러움이 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또 담백함도 있고. 왜 이 달걀을 밑에 깔았는지 좀. 고소한, 제가 아까 얘기했죠. 고소한 맛이 나서 깐 것 같다. 역시 셰프니까 좀 틀리네요. Thank you. 맛있다. 맛있어요. 바삭하게 키우면 이거는 주비 만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. 이게 무다. 맛있네 되게. 이게 또 틀리네. 아세요? 무 익혀서 드셔보세요. 무 익혀서. 묶음해서 먹으면 나는 그 맛 있잖아요. 계속 먹다 보면 오는 담백한 맛이 있거든요. 그 식감도 약간 부서지면서 조금 씹히는 거.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담백해요. 셰프님, 제일 맞는 느낌이세요? 되게 특색 있었어요. 되게 부드러운 두부하고 약간 마파두부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. 되게 마파두부가. 왜 이 두부하고 이 만두가 맞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하이 오시면요 대부분 만두가 비슷한 거죠. 새우, 그다음에 뭐 고기를 다져서 넣는 거잖아요. 무 넣는 거는 반대해서 먹어볼 수 있는데 두부 넣는 것도 사실 되게 색다른 그런 만두의 종류 하나인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되게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제가 비행기를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.